네, 호흡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흡하고 마음하고는 서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네, 마음이 불편하면 호흡도 불안정해지고, 호흡이 불안정하면 마음도 불편해집니다. 네, 도서 초보자를 위한 단어를 보시면 가장 처음에 바른 원 세우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이 수행을 통해서 자신의 양심을 밝혀서 사회에 보탬이 되겠다는 마음가짐을 보시면 마음이 한결 이완되면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실 겁니다. 네, 기본적인 자세를 안내드리겠습니다. 자세는 꼭 가부좌를 들으실 필요는 없고요. 네, 편하게 그냥 양반 다리로 하셔도 되고, 네, 방석을 엉덩이에 대서 엉덩이 쪽을 좀 높여주시면 네, 다리 저림도 방지하고 네, 허리 아픈 것도 좀 덜하게 해주니까요. 네, 참고하시고요. 손도 무릎 위에 놓으셔도 되고, 네, 그리고 맞잡고 그냥 이렇게 편하게 놓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네, 본인 편한 대로 네, 손은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편하게 앉으셨으면, 네, 그다음에 시선은 자신의 바닥 아래쪽 30에서 50cm 바닥을 향하시면 네, 자연스럽게 반개가 됩니다. 흔히들 이제 반개라고 하니까 억지로 반만 드시려고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시면은 아무래도 더 부자연스럽고 시선 처리가 불편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반개는 시선을 아래로 향하면 된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반개하는 이유는 네, 눈 감고 하실 때보다 잡념이 덜 생기고 잠에 올 확률이 줄어드니까 네, 반개하시는 거를 권장드리고요. 네, 그게 불편하신 분은 그냥 감고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바닥으로 시선을 아래로 향하면 자연스럽게 턱이 당겨지게 됩니다. 네, 이 자세에서 어깨를 한번 고추 세웠다가 편하게 힘을 잠깐 어깨 힘을 뺀다는 느낌으로 네, 빼시면 호흡법하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억지로 자세를 잡으려고 하다 보면 오히려 더 부자연스러워집니다. 자세를 너무 똑바로 잡으려고 하시는기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네, 그냥 시선만 아래로 향하시면 가장 좋은 자세가 될것 같고요. 네, 하시다가 다리가 저리시거나 허리가 아프시면 네, 잠깐 일어서셔서 몸좀 풀어주고 다시 앉아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몸이 불편하면 네, 호흡에 집중하기가 힘드시니까 네, 억지로 참고 하지 마시고요. 몸을 풀고 하시길 권장드리겠습니다. 호흡법에 대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호흡법은 호흡에 집중하기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네, 흔히들 초수 늘리는데 더 중점을 두시고 시작을 하시면 많은 부작용을 겪을 수 있고 자신의 뜻대로 호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심적으로 상실감이 와서 호흡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 호흡 초수를 늘리는 거기에 주안점을 두지 마시고요. 가장 먼저 호흡에 집중하기를 통해서 호흡에 자신의 마음을 모아 보십시오. 호흡에 마음이 잘 모이셨으면 그 다음 초소리를 맞춰서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맞추셔서 서서히 호흡을 늘려나가시면 됩니다. 네, 시계소리에 맞춰서 들숨과 날숨의 길이를 맞춰서 2초, 2초나 3초, 3초부터 시작을 해보십시오. 폐활량이 좋으신 분들은 네, 그 이상부터 시작을 하셔도 되지만 네, 처음부터 무리하게 하시는 것보다는 가장 편안하게 하실 수 있는 호흡 초수를 권장드립니다. 네, 초소리에 맞춰서 호흡을 하시다 보면 초소리에 따라 호흡이 끊길 수가 있습니다. 네, 초소리는 귀로 흘겨들이면서 마음속으로 하나, 둘 이렇게 숫자를 세시면서 호흡을 조절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하던 호흡에서 의식을 호흡에 두고 하시면 아무래도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충분하게 낮은 호흡 초수에서 연습을 하셔서 차차 늘려 나가시기 바랍니다. 처음 하실 때는 자신의 폐활량의 70%를 마시고 내뱉으십시오. 자신의 폐활량의 100%를 마시고 내뱉으면 호흡을 오래 하실 수가 없습니다. 여유가 있는 70%를 본인이 연습을 통해서
어느 정도 마시고 내뱉어야 되는지 찾으신 다음 거기서부터 호흡법을 차근차근 해 나가 보십시오. 1시간 기준으로 하셨을 때이 정도면 편안하게 호흡을 할수 있겠다. 1시간 이상도 가능하겠다. 그런 느낌이 오시면 그 방법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호흡법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으면 그 다음에는 의식을 아랫배 하단전에 두고 호흡해 나가시면 됩니다. 단전의 위치는 정확히 모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신의 아랫배에 그냥 의식을 두시면 기운이 알아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단, 이때 호흡을 내리겠다고 힘을 주게 되면 명치 쪽이 답답해져 옵니다. 절대 기운을 써서 힘을 써서 내려보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기운은 정신을 따라 가게 돼 있습니다. 단학에서는 신기상주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정신 가는 곳에 기운도 따라가니 절대 힘으로 내려 누르려고 하지 마시고, 그저 오로지 정신을 아랫배에 두시고 호흡해 나가시면 기운이 저절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네, 이점꼭 명심하셔서 호흡하시는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직접 수련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